오. 이게 뭔 일이래? 안돼. 자, 진여 친구들요. 자, 우리 진여 친구들 혹시 옛날에 풍선 불 때 이렇게 길다란 풍선 해가지고 끼기끼기끼기끼기끼기끼기 하면서 만들었던 풍선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풍선으로 푸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풍선 푸들의 아쉬운 점이라면 언젠가는 바람이 빠져서 사라진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장난감을 하나를 발견해왔습니다. 풍선이지만 바람이 빠지지 않는 쇼 스키키 벌룬 도그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키키 벌룬 도그를 56,76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키키를 개봉하니까 사용설명서, 스키키의 장난감, 이거는 주사인가? 스키키를 터뜨릴 수 있는 핀과 빨간색의 스키키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먼저 이 스키키는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스키키의 참 그 거시기한 위치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켜주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뭘 키기만 하면 바로 오. 알았어. 미안해. 자, 스키키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 공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볼을 한 번 누르면 스키키가 앉고요, 두 번 누르면 스키키가 재롱을 부리고요, 세 번 누르면 스키키가 흥분하고 놀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얘가 그 정도로 똑똑하다고? 스키키 앉아. 앉았어. 자, 두 번 누르면 이제 재롱 부린다고 하거든요. 재롱 부리기. 재롱 부려. 자, 이제 세 번 누르면 흥분하고 놀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세 번 눌러볼게요. 어? 방금이랑 뭐가 다른가? 왜 그러는 거야? 오, 혼자서 일어났어. 어, 이거 왜 그래? 스키키. 아, 배 쓰다듬어 달라고? 배 쓰다듬어 달라고 지금 배를 이렇게 발라다 깠어요. 엄마. 굉장히 요란한데? 야, 너 때문에 시원이 깼잖아. 시온이가 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키가 워낙에 좀 딱딱한 재질이다 보니까 요 맨바닥에 그냥 이렇게 하면 쿵쿵 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요 테이블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 스키키 공을 가지고 스키키에게 명령을 했었는데, 그거 빠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오케이, 한 번 아니죠. 두 번. 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 누르면 이러고 노는 거야. Good boy. 오, 잘했어. Good boy. 스키키가 외국 강아지여가지고. 자, 다음은 이 쓰다듬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키키의 귀를 쓰다듬어주면은 스키키가 반응한다고 하는데 해볼게요. 스키키의 귀를 이렇게 만들. 오, 앉았어. 아우, 좋아. 공부. 귀 만져주니까 신나나봐. 아이고 신났어. 자, 다음은 우리 스키키가 열심히 놀았으니까 밥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 준다는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네. 자, 스키키에게 밥을 주려면 요게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주둥이에다가 꾹 눌러주면 된다고 해요. 어, 먹는 소리 들리시죠? 어! 오줌 싸. 아, 잠깐, 대박. 자, 다시 한번 또 스키키에게 밥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만마를 먹고 있죠. 만마를 다 먹으면 일어나서 얘 방구 꼈어. 그것도 나한테 엉덩이 대고 방구 꼈어.
다음은 스키키와 악수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키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발을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앉히는 방법은 이렇게 귀를 만지는 거였죠? 그 상태에서 앞발을 이렇게 들어서 인설하면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 만져주면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가 있죠? 바로 배. 우리 스키키도 배를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스키키의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오! 배 깔고 누워가지고 배 만져달라고. 이거 봐. 어, 이거 진짜 귀여워. 키키 일으키려면 이걸 누르면 되나? 키키 일어나. 오, 일어났어. 오, 대박. 근데 약간 이 몸 움직이는 게 좀비 같은 느낌? 오, 이거 나 이런 동작 지우학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자, 다음은 조금 잔인합니다. 우리 스키키가 풍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핀으로 빰! 터트려줄 겁니다. 자, 스키키 여기 등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죠? 스키키 등을 한번 찔러보면! 오! 오! 오, 죽었어! 어, 아, 사. 살아있어.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키키가 꽥 쓰러졌거든요. 근데 금방 막 바람을 다시 슉 넣어가지고 살아났어요. 뽁질하면 오, 꽥. 어, 근데 이건 좀 마음 아프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요 먹이. 오, 내가 안 살렸는데 얘가 살아났어. 그리고 얘는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어. 사실 스키키는 좀비였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스키키 다시 퐁. 아, 좀비 강아지 소굴에서 빨리 벗어나야겠어. 스키키가 깨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안 깨겠지? 오오오,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 얘 막 일어나. 아니, 원래대로라면은 바람넣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키키는 이 바람넣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좀비 같아. 자, 이제 스키키와의 마지막. 스키키가 열심히 놀았으니까 재워줘야겠죠? 스키키를 재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요. 스키키를 내버려두면 지루해하다가 결국은 잠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스키키가 잠들 때까지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재우면은 좀 마음이 아프니까 맘마라도 먹이고 재울게요. 쉬야해, 쉬야. 야, 여기다가 쉬어하면 어떡해. 자, 이제부터 저는 스키키에게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스키키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근데 너무 거칠게 쿵 쓰러지면서 잠들었는데 지금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얘 약간 무호흡증이 있는데? 오, 왜 그래? 아, 잠꼬대야? 아, 잠꼬대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주니어 친구들과 함께 풍선이지만 터지지 않는 강아지 스키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둬도 아트토이로서는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니어 친구들,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텐데 다음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신청해주셨던 매직 믹시스, 요것도 구매를 해왔고요. 헤이원에서 협찬으로 보내주신 미미 칠드런스 다이어리도 준비해왔는데 요 두 피규어 조만간 개봉기 올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이렇게 많대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